안녕하세요. 폭파입니다. 폭파. 네, 오늘은, 여러분의 그 사람을, 당신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타로로 알아보려 하고요. 뭐, 썸남이 될 수도 있고요. 짝남이 될 수도 있고, 누가 됐든, 그 사람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네, 선택지는, 네 가지고요. 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폭탄입니다. 폭탄! 여러분의 그 사람을 이제 당신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 1번 선택지고요.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 사람을 당신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 1번 선택지고요. 자, 이거 시작부터 위기예요. 악마의 타로가 바로 나와줬네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분한테 적절하게 어필해주지 않으면 바로 이분의 눈 밖에 나서 아웃 오브 안중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경고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하지만 크게 걱정하지 말아주세요. 이 전체 타로를 아우르는 한 장의 키워드는 이 완성이거든요. 네, 여러분한테 분명히 좋은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스타의 타로, 기회와 발전의 타로도 적절하게 나와줬고요.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있지만 전차의 타로가 바로 나와주면서 부정적인 의미를 상쇄하고 있어요. 자, 그럼 처음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악마의 타로 바로 나왔어요. 이렇게 마법사로 상징되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다양한 어필을 해주셔야 돼요. 장점을. 네. 여러분 딱 떠오르는 장점. 뭐 미모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아니면 먼저 마음을 표현하는 거, 그런 게 다양하게 있겠지만 여기 황제가 나온 걸로 봐서는 약간 그 섹시 어필,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어서 태양이 나와줬습니다. 네. 분명히 무언가 행동으로 보여줘서 그분이 이렇게 노인의 타로, 황제에서 노인으로 좀 여러분을 무미건조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사전에 없애버리셔야 돼요. 지금 이 조화와 절제 균형의 타로, 여러분은 그분한테 너무 올바른 사람이고 너무 도덕적인 사람이고 너무 약간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당신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 네, 지금 이 시기 그 사람의 눈 밖에 날 수 있는 여러분, 행동으로 여러분의 매력을 어필해 주셔야 할 때예요. 자, 여기 교황, 여왕을 상징하는 타로가 나와줬거든요. 그만큼 여러분은 자신감 가지셔도 되고 뭔가 좀 보여주시면 되세요. 행운의 타로 있습니다. 자, 그런 뭔가 행동만 하나 보여주면 그 사람은 바로 여러분한테 반응을 해서 아마 급격하게 관계가 발전된 가능성이 있어요. 완성의 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체적인 타로 의미하는 한 장의 키워드를 뽑으라면 이 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과 잘 이어질 가능성이 거의 85% 이상인 거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조화 절제 타로 바로 아래 사랑의 타로까지 있어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 조금 도덕적이고 얌전하고 어떻게 보면 재미없을 것도 같은 여러분의 행동이 이분한테는 사랑,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잘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 모습이 이분한테 조금 너무 답답하다,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광대로 상징되는 좀 엉뚱하고 좀 흐트러진 모습 좀 보여주시면, 네, 너무 막 나가서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그런 변화된 모습, 달로 상징되죠. 달이 차고 기울잖아요. 그만큼 자신의 모습을 바꿔라, 그런 조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 감정의 타로도 나와 있고요. 뭐 감정 표현 뭐 당연히 그게 따라가겠죠. 네, 그게 심판의 타로가 같이 나와줬고 무너지는 탑이 같이 나와줬어요. 그 얘기가
이 뭐냐면은 그분을 조금 놀라게 하긴 할 거예요. 어? 쟤한테 저런 모습이 있었어? 저 사람한테? 뭐 그런 예, 느낌으로요. 하지만 여기 이렇게 사자의 타로 네 부정적이긴 하지만 그건 처음에만 좀 깜짝 놀라는 정도. 아마 그분은 굉장히 어필해서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나서게 만들 거예요. 자, 그 사람을 당신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 1번, 1번 선택지는 그 어느 때보다 과감하게 여러분이 행동에 나서고 뭔가 예 어필할 때라는 그런 조언 드리고 싶네요. 자, 저는 이렇게 또 세 장의 키워드 타로 가지고 있는데요.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볼게요. 어? 자, 이렇게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죽음의 타로가 탁 하고 튀어나왔어요. 네, 이 타로, 죽음의 타로, 예, 완성의 타로 옆에 있어서 정말 빨리 이분이 뭔가 마음이 바뀌기 전에 표현하셔야 돼요. 뭐가 어땠든지가 지금 급합니다. 이분이 아예 여러분을 마음에서 지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강력한 경고가 아닐까 싶네요. 자, 죽음의 타로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악마의 타로. 이게 뭐죠? 이게 뭘까요? 예, 새로운 소식. 예, 맞습니다. 계속 빨리 어필하라는 예, 그런 타로가 나와주고 있어요. 제가 뭐 여러가지 말씀 안 드려도 예,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급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핸드폰을 손에 쥐시고 뭐 문자를 하나 보내세요.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마침법을 무시하시고 좀 발랄하게 예,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술자리에서 좀 술을 좀 많이 조금 드셔보신다던가 아니면 먼저 뭐 산책 갈래? 뭐 그 정도 있잖아요. 뭐 수업이 끝났을 때 뭐 커피 한잔 마실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판기에서 뭐 그런 가벼운 만남 그 정도 한번 어필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거기서부터 조금씩 예. 발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그 다음부터는 이 남자분이 여러분을 리드할 거니까 예 사자 예 전혀 뭐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감정의 타로 예 요거 한번 해볼게요. 네, 감정과 심판이 나왔어요. 네, 지금처럼 네 너무 냉정했다면 이제부터는 감정에 좀 생각나는 대로 예 그렇게 좀 쉽게 예 움직여라. 편하게 움직여라. 예,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왜냐면 지금 여러분은 그분한테 좀 재미없다, 너무 도덕적이다, 너무 선생님 같다, 그런 꽉 막힌 모습으로 기억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좋았어요. 그 모습이 이제 아 답답하다 그분이 느낄 수 있으니까요. 예, 그 사람을 당신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 지금 행동으로 여러분이 먼저 보여줄 때예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스럽게 뭐 가벼운 뭐 어깨를 살짝 스치는 정도의 스킨십, 예, 뭐 애틋하잖아요. 예, 좀 귀엽잖아요. 그분이 깜짝 놀라시겠지만 오히려 그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에게 향한 욕망을 폭발시킬 수 있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것,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완성의 타로 옆에 이 행운과 예, 그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있어요. 그만큼 지금 아슬아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타로가 상징하는 의미, 그리고 이렇게 말을 탄 기사가 상징하는 의미, 예, 지금 이 아슬아슬한 순간을 극복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먼저 뭔가 어필하는 거라는 거, 그리고 지금 빨리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서 1번의 예, 선택지, 지금 그 사람은 당신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 빨리 뭔가 어필하셔라. 그분이 여러분을 너무 재미없는 사람, 조금 눈밖에 들 수 있다. 자, 그런 조언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빨리 문자라도 하나 보내세요. 1번이었습니다. 폭타. 자, 그 사람을 당신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 2번. 자, 그 사람을 당신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 2번 선택지고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무너지는 탑이 있죠? 예, 제가 계속 이 타로를 안 좋다고만 말씀드렸는데
이 타로가 가진 또 다양한 의미 중에 하나는 너무 빠르다는 걸 나타내요. 예, 당연히 너무 급하게만 가면 중간에 무너져 버리겠죠. 예, 그래서 너무 빨리 간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 스타의 타로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예, 자신을 막 밀어붙이는 예, 전차의 타로가 있어요. 예, 그만큼 이분은 또 황제이기도 해요. 얼마나 황제가 기회를 만나서 밀어붙이니 막 정신없이 예, 밀어붙일 거예요. 그것을 좀 이렇게 조화 절제 균형을 가지고 여러분이 좀 조절하셔야 된다. 예. 뭐 쉽게 말씀드리면 좀 밀당을 하셔야 되고요. 이분의 페이스에 예, 말리지 않도록 좀 천천히 천천히 가시는 게 오히려 그 사람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요 타로 굉장히 재밌는데요. 요 전체적인 타로에 역시 한 장의 키워드라면은 이렇게 완성의 타로예요. 예. 하지만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있고 죽음이 있죠. 예, 이 완성을 향해서 급하게 가는 거는 이만큼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 완전 엮여버려서 다시는 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사람한테 완전히 지배당할 수 있고요. 예, 죽음의 죽음. 관계가 그 잘못된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고 끊어버리기가 그만큼 어려워질 수 있다는 예,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속도 조절, 예, 속도 조절 정말 필요하고요. 그분이 예, 이렇게 여러분에게 어필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거기에 다 맞춰줄 필요는 없으세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결혼의 타로죠? 결혼의 타로까지 가서 그분을 진정으로 여러분 곁에 두는 방법은 급하게 다가오는 그분을 조금 예, 밀어내시는 거예요. 저는 밀당 추천하고 싶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마법사와 여왕이 같이 있어요. 두 분이 잘 어울리긴 해요. 이 사이에 마법사와 여왕 사이에 다른 타로가 하나도 끼어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잘 어울리시는 두 분이 만났지만 이상하리만큼 이분은 지금 급하게 들이대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속도 조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꼭 필요하고요. 예, 악마예요, 악마. 오히려 이 속도 조절을 잘 못하면 그분은 금사빠가 돼서 여러분 곁을 그냥 홀랑 떠나버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속도 조절하셔도 예, 그분이 뭐 여러분한테 좀 떨어지고 차라리 그게 나아요. 여러분 그 사람한테 조금 떨어지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여기 칼과 예, 균형을 나타내는 다시 정의의 타로거든요. 네, 그만큼 괜찮습니다. 잘라버리시고 좀 멀리 떨어지시는 거 좀 추천하고요. 그게 오히려 냉정하게 생각해봤을 때 여러분도 어느 정도 느낌적인 느낌 있으실 거예요. 저 사람 너무 빠르다는 거. 오히려 관계가 돈독하게 되려면 좀 천천히 갈 필요도 있습니다. 무조건 급할 필요 없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 혹시 그분을 많이 좋아하시나요? 예, 그래도 그분의 페이스에 맞추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완성의 타로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 잘 풀릴 거예요. 결론도 예, 결혼의 타로이기 때문에 두 분은 역시 이렇게 마법사와 예, 여왕, 예, 감정의 여왕, 예, 잘 맞는 분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급하게 다가오는 그분의 페이스에 말렸다가는 이렇게 잘 되기는커녕 거꾸로 매달린 사내와 죽음으로 상징되는 예, 완전 진흙탕 싸움을 벌일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저한테는 역시 세 장의 키워드 타로가 있습니다. 자, 이 두 장의 타로 굉장히 의미심장한 위치에 나와줬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제가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인이 노인.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텐데요. 이분은 확실히 금사빠. 뭔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하고 그냥 사라져버려요. 예,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향이 그런 분이니까 이런 분일수록 좀 더 끈끈하게 예, 마음을 나누고 예, 서로 성격이나 이런 걸 다 맞추고 예, 그 다음에 더 친해진 뒤에 관계가 발전돼도
발전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빨리 알게 되면 그만큼 빨리 식어버릴 수 있다는 거. 자, 이 카드는 예, 광대의 타로예요. 아마 여러분이 속도 조절을 하시면 노인과 광대, 극명하죠? 노인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상징한다면 광대는 어린아이를 상징해요. 그만큼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속도 조절을 하신다면 그분은 아마 좀 미쳐버릴지도 몰라요. 막 날뛸지도 몰라요. 예. 그래도 그냥 가만히 놔두십시오. 예. 귀엽게 봐주시고 그냥 놔두세요. 여러분하고 상관없습니다. 예. 그분이 뭐 하든 여러분 상관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죽음의 예, 악마의 타로 옆에 이렇게 입을 벌리는 예, 힘을 상징하는 타로가 있어요. 그분은 아마 혼자 지칠 거예요. 예, 지칠 때까지 놔주세요. 이분이 한번 지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것이고요. 너무 급하게 예, 진행했던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좀 더 진지해질 거고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더 커질 거예요. 애틋해질 거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은 사랑의 타로가 나와줬고요. 그런 시간을 이분한테 만들어주는 게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 사람을 당신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 네. 급하게 다가오는 그 사람, 여러분이 좀 밀어내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조금 밀당을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안 그러면 이분의 페이스에 말려서 여러분은 이 사람도 잃고, 그 다음에 굉장히 진흙탕이 돼서, 네. 이분과 엮여서, 네. 한동안 헤어나오지 못할 수 있어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예 그분이 좀 좋고 예 그분 역시 예 여러분을 좋아하는 이런 마음이 통했다고 해도 예 조금 지켜보세요. 예 그분의 급한 마음이 다 빠지고 여러분을 좀 더 진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예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시간을 이분한테 만들어 주는 게 오히려 그분은 여러분 것으로 만들고 사랑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강력하게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무너지는 탑이 너무 빠르다. 예, 너무 빨리 막 탑을 지으면 무너지겠죠? 상징을 그려주세요. 예, 그만큼 빠르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 이렇게 전차가 만났으니 얼마나 더 빠르겠습니까? 그리고 또 기회라고 생각하니 그리고 또 그분 자체가 또 황제이니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니 얼마나 빠르게 들이대겠습니까? 그런 감정들, 그런 행동들 여러분이 좀 밀당을 하면서 조금 진정을 시키는 거 그게 이분을 마지막에는 여러분 손에 넣는 이분을 가지게 되는 그런 방법으로 생각되고요. 자, 2번이었습니다. 폭탄이었습니다. 폭탄! 자, 3번 선택지입니다. 지금 그 사람을 당신의 것으로 자, 지금 그 사람을 당신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 이제 3번 선택지고요. 제가 이 타로를 해석하기 전에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굳이 그분을 예, 여러분 곁에 두셔야 하나요? 저는 이분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예, 굳이 이분이 좋아서 이분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예. 그러시다면 제 이 해석이 아마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제가 왜 시작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냐. 그 이유는 이분 상황 자체가 너무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지만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억지로 뭔가 시작을 하려는 굉장히 용기 있는 분이세요. 같은 남자로서 이분한테 박수는 쳐드리고 싶네요. 이분은 황제예요. 예. 말탄 기사고 여러분을 감정적으로 흔들어 놓아요. 아주 직진입니다. 다 필요 없어. 좋아하면 돼. 좋아하는 마음 하나면 되지. 그런 올곧은 분이세요. 하지만 그에 비해 이렇게 시작부터 예, 거꾸로 매달린 사내고
마주보고 있는 쭉 결론의 타로는 악마야 악마. 그리고 이 타로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의 키워드는 죽음이고요. 거꾸로 매달린 산에 죽음, 악마로 이어지는 이 라인이, 자, 이분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고, 정말 이분하고 같이 있으면 여러분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분의 고통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저는 초반부터 좀 비추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하지만 이분 굉장히 괜찮으신 분이고 믿어도 되는 분이고 그만큼 열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스타의 타로가 시계 적절하게 나와줬고 스타의 타로 옆에 완성의 타로까지 있는 걸로 봐서는 뭐 만약에 여러분이 좀 키우시겠다. 예. 키워서 잘 한번 내 걸로 만들어 보겠다. 예. 투자 가치. 예. A급입니다. A급. 예. 괜찮아요. 예. 한번 그렇게 해 보세요. 아주 좋은 분이고요. 하지만 전 이 죽음의 타로가 이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좀 비추하고 싶지만 네. 요즘 뭐 다 그렇잖아요. 요즘 힘든데. 예. 남의 힘든 것까지 같이 힘들면은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건 너무 저는 예, 속세에 물든 예, 아주 찌든 놈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고요. 이분의 순정만큼은 예, 높이 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이어집니다. 예, 호소한 작은 이벤트 있잖아요. 예, 옛날에 캔뚜껑으로 이렇게 반지 주고 그랬는데 야, 그런 거. 예. 들꽃을 꺾어서 이렇게 반지를 만들어서 손가락에 끼워주는, 예, 군대에 있을 때 남자들 그런 거 좀 배우거든요. 예, 심심하니까 예, 이렇게 반지 만들고 그런 거. 예, 그런 이벤트, 예, 여러분의 어떤 심금을 울리는 눈물샘을 자극하는 그런 작은 이벤트들, 예, 할 줄 아는 그런, 예, 터프하지만 그런 재치가 있는 그런 남자고요. 예, 사자의 입을 벌리는 힘을 상징하는 타로. 여러분에게 그 무엇보다 예, 믿음이라는 것을 확실히 주겠네요. 단지 이렇게 죽음으로 상징되는 상황이 안 좋은 것 뿐이에요.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분도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하지만 그런 예,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좋아하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다는 것, 저는 굉장히 큰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진짜 한번 키워볼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니까 한번 키워주세요. 예, 나중에 뭐 모른 척 하겠어요. 이런 황제, 예, 이런 힘, 예, 그리고 이렇게 뭐 냉정하게 뭔가 기록하고, 예, 이분은 뭐 자기 뭔가 도움을 받으면 꼭 갚아요. 아주 바람직한 분입니다. 굳이 저는 처음 시작부터 좀 이렇게 만류를 하고 싶지만, 예, 한번 키워주겠다는 자세로 예, 여러분이 시작하셔도 절대 후회하지 않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저는 키워드 타로 세 장 가지고 있어요. 요거 한번 적절히 사용해서 디테일하게 좀 해석을 알아볼까요? 자, 왜 처음부터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는지. 자, 황제예요. 이분은 굉장히 큰 반전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냥 지금 좀 시기가 좀 안 좋은 것 뿐이에요. 야, 이분은 그 맨발에서 벤치까지, 예, 딱, 그 어디 인간 드라마에 살아 나오는 그런 분이시니까요. 예. 투자 가치 역시 충분하다. 여러분이 한번 키워보겠다. 예. A급입니다. A급.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왜 이 모든 타로를 아우르는 키워드가 죽음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죽음 이유 없어요. 그냥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분 굉장히 씩씩한 분이에요. 예. 다 필요 없어요. 예. 누군가를 좋아하고 뭐 그러면은 직진이에요, 직진. 예. 좋아하는 마음 하나면 됐지. 야, 약간 한 70년대, 80년대 예, 그런 스타일. 예,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네. 자, 여기 또 왜 이 악마인지. 예,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나쁜 카드에 먼저 눈이 가죠. 자, 볼게요. 예, 황제. 아, 전차. 예. 여기서 예, 행운의 타로와 전차, 그리고 예, 악마의 타로가 같이 있어요.
뭔가 극복은 해낼 거예요. 예, 행운의 타로 뜻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극복은 해내실 거지만 그만큼 힘이 들고 예, 좀 기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은 안 좋아졌으면 안 좋아졌지 예, 극복되는 시기는 아니다. 예, 그 시기에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심지어 돌직구예요. 좋으면 됐지 또 뭐가 있어. 여러분한테 들이댈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을 거고요. 예.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작은 아예 가슴 아프셔도 이분의 마음 조금 밀어내시는 것도 좋고요. 이왕 시작하셨다면 한번 키워서 예, 한번 바보 운달 왕자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 심적으로 투자하셔도 이분은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거지 굉장히 큰 반전이 있으신 분이니까요. 저는 강추하고 싶습니다. 자, 제가 다 말씀드렸죠? 네, 이런 거꾸로 매달린 산의 바로 밑에 무너지는 탑이 있다는 거.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질 거예요. 예, 그 안 좋은 상황에 여러분이 제대로 걸렸네요. 예, 지대로 걸렸네요. 예. 이런 건 있겠다, 그죠? 이렇게 어려운 거 같이 극복하면 정말 애틋해지고 끈끈해지고, 그죠? 의리로 뭉친 그런 사이가 되는, 이거 정말 아름다운 사랑 같아요. 제가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정말 세상에 없는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3번이었고요. 예. 3번 선택지. 그 사람을 당신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 아예 밀어내시던가 아니면 시작하셨다면 그 사람의 어려운 상황 다 전부 이해해 주시고 한번 키워보세요. 예. 그 사람은 이렇게 맨발에서 벤츠까지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람에서 황제까지 가는 반전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예. 적극 추천합니다. 굉장히 아름답네요. 3번 폭타였습니다. 폭타! 4번 선택지입니다. 지금 그 사람을 당신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 자, 가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4번 선택지고요. 지금 그 사람을 당신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 보시면 이렇게 마지막 결론의 자리가 굉장히 안 좋아요. 죽음, 무너지는 탑, 그리고 악마까지 가는 이 한 줄이 조금 미래를 내다봤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너무 안 좋아요. 자, 이걸 어떻게 붙잡을까요? 그 사람을 만들까요? 자, 그에 반해서 윗줄은 좋아요. 사랑의 타로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그분이 광대로 상징되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잘했을 거고 재미있는 분이었을 거고 마음이 변했어요. 자, 여기 이렇게 행운의 타로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법사의 타로까지 있어요. 그런데도 예,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쉽게 변해요. 그야말로 금사빠입니다. 자, 이분한테 여유를 주는 거 예, 내가 그 당신 옆에 있다라는 그런 여유는 사실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여기 완성의 타로 보이시나요? 그 사람은 여러분의 것으로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모가지에다가 예, 그 목줄, 개목걸이를 팍 걸어가지고 팍 당겨야 돼요. 꽉 붙잡고 있어야 돼요. 지금 그 사람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그거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예, 금사빠? 이 금사빠보다도 이거는 더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예. 좋아한다고 그랬다가 예. 금방 혼란 가버리는 예.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성향은 또 의외로 누군가 구속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딱 옆에 있다고요. 그런 걸 상징해요. 이런 예 거꾸로 매달린 사내 그 남자를 붙잡는다, 구속한다 그런 걸 상징하거든요. 만약에 이 부정의 이 약간 미래에 이게 이 타로가 거꾸로 매달린 게 있었다면 그냥 부정적인 걸로 끝났을 텐데 여기 조화의 절제의 타로 옆 그리고 이 타로를 아우르는 키워드 하나 이 황제라는 옆에 또 이렇게 나와줬기 때문에 자
조화 절제를 시키되 구속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예 그냥 모가지로 확 잡아다가 탁 옆에 앉혀놔야 돼요. 진짜로 예 정말 오바스러울 정도로 카톡 확인은 물론이고요. 약속 하나하나까지 체크하고 아주 숨막히게 만들어야 돼요. 그 사람을. 그러면 예 여러분은 이 사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 좀 짜증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구속하고 예, 뭔가 체크하고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런 성향이시라면은 예,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예. 그럼 이분 쉽게 예, 가질 수 있으세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게 완성이에요. 이분을 꽉 잡아다가 옆에다 꽉 앉히는 것. 그게 이 관계를 완성시키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안 그러면 그분 이렇게 악마부터 시작해서 죽음부터 시작해서 무너지는 탑 그리고 악마로 가는 이 완전히 예, 사고치고 돌아다니고요. 여러분하고 헤어진 것도 아닌데 막 구설수를 만들고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을 굉장히 귀찮게 뒤처리는 여러분한테 다 떠넘기고 좀 약간 여러분이 더러운 꼴 당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갑자기 여자가 찾아와서 뭐 우리 오빠 내놓으라는 등 약간 그런 말도 안 되는 아니면은 예 직접 그 바람녀를 찾아서 예 애들 데리고 뭐 정리를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거 그런 좀 일어나서 안 될 일이 예상됩니다. 차라리 그러니까 옆에다가 그냥 콱 붙들어 앉혀 놓으세요. 그게 완성일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세 장의 키워드 타로 가지고 있고요. 한번 좀 디테일하게 알아볼게요. 저는 이 예, 거꾸로 매달린 사람 옆에 놓고 싶어요. 예, 조화 절제 균형의 타로 나아졌네요. 예. 자, 거꾸로 매달린 사나 옆에 이렇게 칼로 상징되는 역시 타로가 나아졌네요. 예, 그만큼 예, 강력하게 이 사람을 올가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겠네요. 좀 긍정적인 타로에 나와볼게요. 예. 이 완성, 도대체 완성이 뭘까요? 예. 예.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기회예요. 그 사람은 예, 여러분 곁에 묶어 놓을 수 있는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예요. 예, 그거밖에 없겠네요. 예. 확 앉혀 놓으세요. 구속하시고 예, 괴롭히시고 예, 아예 그거를 확 인지를 시켜버리시는 그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여기 교황이죠? 여왕제? 네 태양이고 예. 여러분이 아무리 뒤늦게 손을 써도 예 그분의 마음은 쉽게 돌릴 수 없어요. 그분이 한번 좀 마음이 돌아섰다 그러면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예. 여러분이 뭐 그냥 난 이제 뭐 여자친구도 아니고 너 관심 없어 해도 이분이 막 들러붙으면서 예 안 좋은 상황을 여러분한테 다 떠넘길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거꾸로 무너지는 탑과 예 악마의 타로로 상징되는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아예 초장부터 그분을 꽉 묶어서 여러분 곁에 예 그냥 앉혀 두시거나 예 그게 안 됐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직접 손에 예 더러운 걸 묻히시는 수밖에는 예 나서서 처리하시고 뭐 그 방법밖에 없겠네요. 그러면은 예 그분을 여러분 곁에 붙잡아 놓을 수 있어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자, 그 사람을 여러분 곁에 붙잡는 방법 4번 선택지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예 초장부터 그분을 구속하면서 옆에 콱 앉혀 놓던가 아니면 그 시기가 지나고 예, 여러분의 말을 안 듣고 뭐 제멋대로 날뛰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 모든 사건의 처리는 여러분이 다 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다니면 그나마 이분이 여러분 곁에 있겠네요. 뭐 거기까지는 저도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은 절대 일어나서 안 되겠죠. 네. 굳이 이분을 여러분 곁에 두고 싶으시다면 네. 구속하세요. 뭐 하나하나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오히려 이분은 굉장히 광대를 상징되는 천방지축, 누구도 말릴 수 없는 분이지만 누군가 체계를 잡아주고 구속하는 그 상황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다. 예, 그런 거 예,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게 또 첫 줄에 이렇게 또 결혼의 타로가 나왔으니까요. 두 사람이 잘 맞고 인연인 건 맞아요. 행운의 타로 또 이렇게 마법사 타로까지 있으니까요. 바보에서 마법사로 가는, 네. 뭐, 잘생기고, 뭐, 잘해주는 사람인 것만은 맞네요. 이분과 같이, 예, 이런, 좀 상황이 계속 꼬이는, 요거를 어떻게 함께 하느냐. 예, 요게 힘들어서 그렇지. 예, 이건 뭐,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선택이겠지만, 처음에 아예 각오하시고, 이분을 구속하면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예, 곁에 두시든지, 아니면 좀 통제 불가가 돼서 여러분이 사건 사고들 다 처리하고 다니면서 옆에 두시던지 예, 다른 선택은 없겠네요. 예. 이거 어차피 질문 자체가 그 사람을 당신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었죠. 네, 그 두 가지 해결책 예, 조언으로 말씀드리면서 예, 4번 선택지 복타였습니다.